오늘은 마네 씨와 동묘를 가기로 한 날입니다. 몇 시야? 지금 10시 28분. 빨리 갈 때 30분 남았어. 동묘까지 급행 열차를 타고 가기로 해서 빨리 서두르는 중인데 지금 마네 씨가 이게 웃기냐 이거. 네, 서두른답시고 조금 빨리 걸어 나왔는데 그로 인해 도가니가 접질려서 걷질 못하겠다는 마네 씨. 아니 갑자기 왜 이래? 50견이야 뭐야? 오늘은 이제 마네 씨 예기치 못한 부상 때문에. 이 말. 아니 동묘까지는 1시간 반 걸리거든요? 아니, 우리 집에서 남문까지는 그래도 한 30분이면 가기 때문에 해서 근처에서 버스를 타고 가까운 남문으로 왔습니다. 동묘 아니고 남문 데이트. 어 근데 나 다리가 괜찮았어. 어쩌자고. 다리 싫었던 건가? 네, 지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문시장에 왔습니다. 뭐 남문시장이나 동묘시장이나 똑같지. 주제 비슷한 게 있던가? 글쎄? 뭐 시장이니까 둘러보면 나오긴 하겠죠. 근데 배 안 고파? 벌써? 뭐 군것질이라도 할까? 군것질? 해서 먹을 만한 군것질 거리를 찾아 돌아다니던 중에 어 난닝구 1,000원 보물창고를 발견했습니다. 이야, 팬티 1,000원. 이게 다 1,000원이야. 어 편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심리스인데 완전. 어? 괜찮지 않아? 여자 거 아니야? 에이 패션에 남자 여자가 어딨어. 속바지까지 있어. 오 완벽하네. 역시 시장이 1,000원 맞아? 그니까 나 이거 살래. 어. 오늘 철수한대 여기. 내일 와도 그러고 있을 거고 1년 뒤에 와도 그러고 있을 거야. 어제는 철수고 오늘은 영이요. 시장에서 365일 폐업 세일은 국룰이긴 하죠. 전화 받아. 여기 좀 보고 싶게. 안녕하세요. 이거 그냥 가져갈게요. 안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니 막 시기 웃길래 계산하는데. 아 계산하는데 큰 봉투에 담아주시려는 거야. 그래가지고 됐습니다. 봉투값도 안 나올 것 같아서요. 이러니까 그때 멋쩍게 웃으신가. 나는 아. 알아봐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야 여기서는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야 여기 저스틴 비버가 와도 아무것도 아니야. 맞지. 나 저거 하나 사주면 안 돼? 5만 원 팬티? 어? 5만 원 팬티. 사장님 5만 원 팬티 얼마예요? 6,000원씩이야? 이거 10만원 팬티도 있다. 야 기왕 똑같은 가격이면 10만원 팬티가 낫지 않냐 물어보니 나 5만원. 5만원? 5만원이 좋다길래 5만원 팬티로 샀습니다. 뭘 하나씩 사기는 한다? 근데 6,000원이면 방금 내가 산 팬티 겸 반바지를 6장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역시 시장은 발품을 팔아야 싸고 좋은 양품을 얻을 수 있나 봅니다. 죽이나 먹을래? 팥죽? 죽? 원래? 마네 씨가 많이 허기져 보여 근처에 있는 죽집에 들렀습니다. 단팥 하나랑 팥죽 하나, 호박죽 하나, 설탕 하나. 네. 팥죽은 안 달아요. 네. 달게 드시려면 설탕 넣어서 드시면. 네, 감사합니다. 짠. 단팥죽. 난 안 단 팥죽 좋아하거든. 제 생각보다 훨씬 안 단 팥죽이었네요. 아무튼 간 맞춰서 야무지게 한 그릇 뚝딱 해치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도 채웠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제 쇼핑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어때? 이런 거 하나 사고 컨셉으로 하나 찍는 거지. 작업복이야? 어? 이거 봐. 아니 여기서 이 모자를 발견하게 되다니. 야 이거는 소장 가치가 있는데? 찍을 할 때 썼던 거 아니야? 그니까. 한번 쳐봐. 인터넷에 쳐봐. 진짜 맞는지. 아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어떤가 이걸 받고 돌아다니겠어. 그래도 혹시 몰라 찾아보니 진짜 진퉁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마음에 드는 작업복까지 찾아 입어보고 이건 하나 정도 있어도 어디 쓸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말로 마네 씨를 구슬린 뒤에 야 이 두 개를 성공적으로 구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드디어 구제샵을 둘러봤지만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옷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근처 시장이나 들렀다 가려고 합니다. 가는 길에 로또 하나 살까? 그래? 하나씩 살까? 어 해서 구매해봤는데 에 꽝이네요. 다음으로 마네 씨가 긁어봤는데 물론 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그렇게 터덜터덜 시장으로 향하는 중에 발견한 비둘기물이 한 마리 파도뿐인 것 같은데. 그 발상이 더 징그러운데? 그러면은 사람들도 한 곳에 저렇게 모여있으면 누가 하나 파먹는 거야? 그치 근데 머리를 바꿔 있으면 혹시 모르지. 파먹고 있는 거야? 지금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었네요. 자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오늘 저녁에 먹을 안주거리를 좀 사러 여기 못골 종합시장에 왔죠. 잉? 야 닭 봐 닭. 뭐야? 입에다가 닭발을 물려놨어. 아 진짜? 어. 이거 완전 진짜 맘스터치네. 현대판 잔혹 동화가 따로 없네요. 뭐야? 병어인가? 병어. 어 병어 하나 사가야겠다. 사장님 병어 지금 사서 저녁에 먹어도 안 비려요? 네 냉장고만 잘 해주세요. 아 그래요? 병어로만 하나 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리고 치킨은 어디서 살까? 어디가 좋을까? 기름 색깔 보고 와봐. 기름 색깔? 한번 보고 올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뒤로 돌아가 준 뒤 천천히 다시 접근해. 진짜 너무 창피해. 저 이걸로 하나 주세요. 기름 색깔을 확인하며 자연스럽게 옆집에서 김치전을 구매했습니다. 사장님들이 계속 왔어. 아 진짜? 어우 좁혀. 네가 확인하라며. 아니 적당히 띄워야지. 아무튼 기름 색깔을 보니 믿음직한 것 같아서 구매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딸이랑 먹자.
닭다리 어떻게 해요? 다리는 여기 6개만 원이고 앞에 거 5개만 원. 아, 뭐 5개짜리로? 네, 5개짜리로 주세요. 시간은 5분 걸리세요. 아, 네. 해서 치킨 기다리는 동안 미니 족발, 수제 어묵까지 구입을 해서 아주 기분 좋게 두 손 가득 사가지고 나오게 됐네요. 근데 냄새 너무 좋다. 그니까. 하나 먹어볼까? 먹으면서 갈까? 그렇게 시식을 위해 닭다리를 한번 집어봤는데 손가락 녹는 줄 알았네요. 야, 1cm 짧아졌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오. 아무튼 한 입 크게 베어 먹어보니 와, 진짜 시장에서 사 먹은 치킨 중 역대급으로 맛있었습니다. 예, 뜨거운 것도 역대급이었고요. 가서 먹자, 가서. 한참 뒤 이대로 쇼핑을 끝내기엔 아쉬운 것 같아 차를 타고 조금 거리가 있는 창고형 구제샵에 들러봤습니다. 와우, 2층도 있어. 확실히 건물 하나가 통째로 구제샵이다 보니 공간이 넓직한 게 좋더라고요. 저기가 맨이다. 여기가 우먼인가봐. 그렇게 본격적인 보물 찾기를 시작하려는데 시작부터 뭔가를 발견한 듯한 마네 씨. 작업복. 어, 뭐야? 들어와. 이거 나쁘지 않은데? 들어가봐. 근데 이건 1kg 일단 넘겠는데? 여기는 옷 가격을 무게로 책정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건 패스하도록 하죠. 어, 색감 예쁘다. 야, 커플이다, 야. 어, 우리 입어볼까, 커플로? 싫어? 말로 해, 말로. 너무 싫어, 너무. 어, 야, 애기 꽃까지 어때? 세 개야. 우리 단체 티 하나 맞춰? 입어봐, 한번. 해서 왼팔부터 집어넣어보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아, 너무 이상해. 이런 건 지퍼 잠글 때까지 모르는 거야. 안 잠가도 알 것 같은데? 예, 조금 많이 끼네요. 아, 진짜 별로야. 예, 옷 벌어오셨어요? 어, 옷 벌어오셨으면 여기 오시고. 야, 나 사진 하나만 찍어줄게. 야, 몸 개넓어 보여. 아쉽지만 이건 놓아줘야겠습니다. 이제 세워놓고 난 내 거 볼 테니까 너 너 거 볼래? 그래. 그렇게 각자 볼 거 보고 가운데서 만나기로 했는데 뭔데 이건? 자꾸 어디선가 이상한 걸 찾아오는 마네 씨. 어때? 너? 아니, 너. 꽃게니진 아니야? 어벤져스 이런 거 금색깔 뭐 나오지 않아? 입을 수 있겠냐고. 팔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예, 사실 이걸 입어보긴 했었는데 도저히 영상으로 내보낼 수가 없는 숭함이라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골라온 옷들을 잘 킵해두고 구제 쇼핑의 꽃 옷무덤을 등반해봅시다. 그거 봐. 어, 귀여워. 그치? 좀 작나 근데? 어, 아, 작다. 작지? 어, 작아, 작아. 정말 보물찾기인걸? 어. 확실히 보물찾기가 맞는 것 같은 게 아무리 뒤져도 영 마음에 드는 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나가야겠는데? 예, 결국 포기 선언을 하고 맙니다. 그리 아쉬운 마음에 몇 군데 더 뒤져보 지만 영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아까 킵한 것만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 산 옷들을 가지고 패션쇼를 열어봅시다. 엄마 아빠가 시장 가가지고 옷 엄청 많이 사왔거든. 뭐가 이쁜지 봐줘. 아빠 하나씩 입고 나올게. 아빠 무슨 옷 사실 것 같아? 강력한 막 자! 어싸! 아, 그런 옷 샀을 것 같아. 그런 옷이 무슨 옷이야? 막 찢지 보이고 어, 그냥 캉캉 많은 옷. 왜 정말 사람들이 오해하잖니. 1번 겨울철에도 끄떡 없는 어떤 보온성이 이제 입증된. 어때? 한 줄평. 군인이 겨울 옷을 입고 나온 것 같아. 네, 그렇다네요. 자, 두 번째 복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바지 입니다, 바지. 왜 빵 터지니? 팬티 입은 거 아니야? 오! 짜잔! 아, 그 내 거잖아! 좀 숭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 안에 따로 또 팬티를 입었으니 전혀 숭할 것 없습니다. 아까 그건 9,000원, 이 바지가 1,000원, 이 팬티가 6,000원. 이렇게 다 따지고 보니 저 팬티는 이태리 장인이 만들었나 싶은 가격이네요. 샴페 언제 끝나? 예, 이제 끝내도록 하죠. 그래도 바로 끝내긴 아쉬우니 장바온 음식들 맛 좀 보는 걸로 하죠.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너 우리 몰래 동문회 같은 거라도 나가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예! 짠! 시원하다. 고생하고 마시는 소맥은 역시 언제 먹어도 최고네요. 간장에 푹 찍어서 병어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 그냥 그렇네요. 초장에 찍어도 그냥 그렇길래 중간에 후라이팬에 구워 먹어봤는데 그렇게 먹으니 야들야들한 게 맛있더라고요. 자, 이제 미니족을 뜯어봅시다. 맛있다. 오,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리 인터넷에서 10,000원에 사놓고 3일 방치해둔 새우와 4,000원 주고 사온 김치전의 조합도 훌륭했습니다. 김치전이 좀 딱딱하다. 마네 씨가 따뜻하게 데워준다며 가져갔는데 너무 바싹 구웠는지 딱딱한 강도가 거의 화강암 수준이었습니다. 다 먹었다. 밥? 벌써 다 먹었어? 그렇게 다 먹은 메조미가 먼저 퇴장하고 자, 이제 선수들끼리 놀아보자고. 들어오시라고. 완전 풍족하다. 근데 이게 얼마? 11,000원에다가 23,000원? 33,000원 아니지, 2,500원이지. 하나 2,000원이지. 하나 나누는 거야? 새우는 집에 있던 거니까 25,000원 괜찮네요. 요즘 술집 안주 가격 생각해보면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네요. 그렇게 하지. 빠이. 안녕.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